자, 1번 아래 그림과 같이 평행 3상 3선식 6600볼트로 공급받는 한 공장이 있다. 지금 두 대 전력계를 사용하여 2차 측에서 측정한 전력 W1과 W2가 각각 300W이다. 사용된 객용 변압기 PT의 변압비는 60이고 CT 변류기 CT의 변류비는 21대 공급받는 전력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얘는 이 전력계법이다 하는 거죠. 이 전력계법은 전력계 두 대로 전력을 측정하는 거다. 그럼 300 플러스 300이니까 얘는 600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TB. PTB는 뭡니까? V2, V1이 60이다. 그러면 CTB. 자, CTB는 뭐예요? I2, I1. 얘가 20이 될 거다. 자, 이런 얘기네.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얘가 못 가요. V2, I2가 되겠어? 그러면은 이 문제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자, 봐. V2, I2에다가, PTB, V2, V1, CT, I2, I1. 하나, 둘, 하나, 둘. 어허. 그러면은 V1, I1. 이게 답이다. 응? 이해돼? 자, 그래서 이것만 곱해주면은 답이 그냥 보이죠. 660, 20. 답은? 자,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정답은 720kW. 2번. 자, 용량 200kVA 단상 변압기에서 전부하 시동소는 2.4kW, 철소는 1.6kW이다. 지금 역률이 0.8이라 하면 변압기의 대략적인 효율은 얼마입니까? 자, 변압기 효율은,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그런 내용이지. 변압기 효율이다. 그러면은 이게 출력이 되겠지? 자, 출력, 그 다음에 손실 100. 자, 이게 이제 변압기 효율인데 여기서 언급하는 효율을 보니까 용량이 언급돼 있어요. 용량이 언급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 철소온이, 이 아이는 아이언 할 때 하는 철소온이다. 그 다음에 PC는 동소온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넣으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200에 0.8. 200에 0.8.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1.6 곱하기 100 하면은 답은 97.5%. 정답은 3번이다. 3번. 용량 200kVA를 갖는 1차 1000, 2차 100V 단상 변압기에서 2차 부하 전류는 20+J10, 여자 전류는 1+J3A일 때 1차 전류의 크기 얼마입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 변압기의 등가회로를 그려보자. 자, 변압기 등가회로는 자, 이렇게 이제 변압기의 등가회로를 그릴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1차 부하 전류 100타겠지? 여기는 여자 전류 100타겠지? 여기는 이거겠지? 그러면은 얘는 자, 요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돼야지 되겠죠. 자, 그런데 언급된 거는, 자, 여자 전류는 언급이 됐어요. 여자 전류는 얼마로 언급됐어? 1+J3 언급이 됐는데 문제는 얘가 언급이 안 됐구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식이 있었어?
자, 얘는 I1, I2. 자, 이런 식 기억나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야? 2차, 1차로 이렇게 좀 환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환산하면은 얘는 A에다가 요거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자, 그럼 건수비는 얼마예요? 10이지? 자, 그래서 10. 그 다음에 여기는 20 플러스 J10. 그럼 얘는 얼마인가? 2 플러스 J1. 아하, 끝났네. 2 플러스 J1 플러스 1 플러스 J3. 정리하니까 3 플러스 J4. 아, 그러니까 이거의 크기는 3, 4, 5. 5암페어. 정답 3번. 3, 4, 5? 3, 4, 5지? 4번. 자, 6극의 권선형 유도전동기를 주파수 60Hz인 전원에 접속하였다. 회전자가 정지하고 있을 때 이 전동기의 2차 유도전압은 500V였다. 슬립이 5%가 되면 전동기의 2차 유기전압 E2S로 할까? 2차 주파수. 자,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슬립. 이건 뭐예요? 이거는 슬립.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그러면 자, 슬립이 얼마입니까 하는 것만 곱해주면은 답이 나오겠다. 슬립 5%니까 0.05에다가 몇 볼트냐? 2차 유도가 500볼트. 계산하니까 25볼트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 주파수는 얼마입니까? 뭐 60Hz라 그랬으니까 63Hz. 정답은 1번이 되겠지? 자, 5번. 60Hz 전원 인가 시 정격 부하에서 1620rpm의 회전수를 갖는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있다. 지금 이 전동기가 갖는 최대 토크의 크기로 기동시키고자 할 때 삽입할 외부저항값은 얼마입니까? 사극 전동기고 회전자저항은 0.15옴이고 슬립 0.1. 자, 이라고 얘기하면은, 자, 이게 이제, 문제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최대 토크와 같은 크기를 기동한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자, 토크가 있고, 슬립이 있었을 때, 얘가, 이렇게, 로드가 있다면, 자, 여기서, 이런 이제 곡선이 그려지지. 이게 전동기지. 여기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최대 토크지. 자, 그러면 권선형은 비례추위가 된다 그랬어. 비례추위를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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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똑같은 이걸로 기동하겠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뭐를 바꿔줘야 돼? 2차 저항을 바꿔 줘야지 되겠지? 자, 그래서 외부에 삽입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기에다가 2차 저항만 집어넣어 주면은 답이 나올까? 자, 그래서 슬립이 0.11-0.1 에다가 R2 다시가 0.1이다. 요거 하면은 얼마야? 9. 0.9. 정답은 2번이다. 6번. 자, 유도 전동기에 대한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는 크게 농형, 권선형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 농형은 n은 1-s의 ns, 그래서 1-s의 p분의 120f.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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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이렇게 되지. 그래서 세 개 정도 여러분들이 하면 된다. 알겠어? 자, p가 뭐야? 극소 변환법. f가 뭐야? 주파수 제어법. v가 뭐야? 전압 제어법.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권선형은 뭐가 된다 그랬어? 비례 추이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저항법, 2차 여자법, 그 다음에 종속 접속법, 요 세 가지가 있지? 3대 3이네. 3, 3. 그지? 그래서 P 뭐다? 극소 변환, 주파수 제어, 전압 제어. 자, 세 개, 세 개. 아닌 거. 게르게스가 아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7번. 자, 선형, 유도전동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선형이라는 거는, 자, 유도전동기가 어떻게 생겼어? 동그랗게 생겼는데, 동그랗게 생긴 거를 쫙 이렇게 펼쳐놓은 거야. 아, 그게 선형 유도전동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이해했죠? 자, 그러면 옳은 걸 찾아라. 1번, 선형 유도전동기 속도 변화는 주파수 바꾸는 게 컨버터야, 인버터야? 있잖아. 주파수 바꾸는 거는 인버터지. 컨버터는 뭐야? DC 전압을 또 다른 DC 전압으로 바꾸는 거죠. 또는 AC 전압을 DC 전압으로 바꾸는 거지. 1번은 아니다. 2번 직류, 단상, 삼상 전원 및 다양한 전원에 의해 구동될 수 있다 이랬는데, 자, 삼상은 무슨 자계야? 회전 자계지. 단상은 무슨 자계야? 교본 자계지. 그러니까 단상은 교본 자계로 회전을 시키려면은 기동 장치가 있어야지. 기억나? 그 기동 장치가 뭐야? 반콘 분쇄, 반발형, 콘덴서, 기동형, 분상형, 세이딩 코일형. 오케이. 그러면은 직류는 안 되잖아. 응? 직류 안 되지? 2번은 틀렸네. 3번. 선형 전동기 회전자에는 주로 연구자석이 이용된다. 연구자석이 아니라 전자석이 이용이 되지. 맞아요. 연구자석 아닙니다. 정답은 3번도 틀렸고. 4번 선형 전동기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전원의 상순을 변경해야 한다. 이거 맞다. 삼상 바꾸려면 세 선 중 몇 선만 바꾸면 돼? 두 선만 바꾸면 되는 거지. 그렇지? 정답은 4번이 됩니다. 8번. 자, 고정자는 일반 교류기와 유사하지만 회전자가 권선이 없는 돌극형 구조를 갖고 고속 회전 유리한 전동기. 예, 무슨 얘기인가요? 자, 여기서 자, 여기 이제 자, 여기 돌극형이니까 자, 요 쇠막대기라고 한번 보자. 그러면은 NS. 자,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돌려 그러겠지? 붙으려고 그러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돌겠지? 응? 맞아요? 이해돼?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여기로 이렇게 딱 와 있으면은 얘 거를 해버리고 다시 여기로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와 있던 애가 또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고 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쇠막대기를 돌려주는 거를 릴럭턴스 모터라 그러는 거야. 릴럭턴스. 그러니까 요게 쇠막대기야. 돌극형이라고 표현했어. 그러니까 요거를 바꿔서 얘를 돌려버리는 거야. 요거를 릴럭턴스 모터라 그래.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속회전. 고속회전이니까 엄청나게 빠른. 그러니까 한 4만 RPM 이상도 가능해. 응? 4만 RPM이, RPM이 뭔지 알지? Revolution per minute 분당 회전수. 분당 4만 바퀴를 돌 수 있다는 거야. 분당. 감이 와? 분당 4만 바퀴면은 60초에 4만 바퀴 도는 거잖아. 그리고 1초에 어마무지하게 도는 거죠. 그게 릴럭턴스 모터야.